갈무로 밥도둑 무생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철입니다. 오늘은 갈무로 무생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재료부터 소개하겠는데요. 무 1개, 대파, 반대, 생강, 커피 스푼으로 하나, 다진 마늘 1스푼, 천일염 소금 반컵, 물 1리터, 고운 고춧가루 4스푼, 보통 고춧가루 종이컵 반컵, 멸치액젓 4스푼, 새우젓 1스푼, 식초 3스푼, 통깨 하나, 매실청 2스푼, 설탕 2스푼.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무는 감자칼로 이용해서 겉에 껍데기를 벗겨주세요. 껍데기를 벗길 때는 한쪽 손으로 밑부분을 잡고요, 감자칼을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벗겨줍니다. 자, 무 껍데기를 다 벗겼다면 양쪽 밑둥을 제거해주세요. 오늘은 칼이 아닌 채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칼로 무 반을 잘라주세요. 세워서 반을 잘라주세요. 무를 얇게 채썰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에서 밀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두께감 있는 무생채를 만들고 싶어서 뚜껑을 개봉을 해줍니다. 손잡이를 잡고 살짝 각도를 잡은 다음에 밑에 부분을 지탱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힘을 가해서 찍어 누르듯이 밀어줍니다. 어느 정도 힘을 주면서 밀어야지 무가 잘 나옵니다. 어떠세요? 깔끔하게 일정하게 잘 나왔죠? 천일염 소금 종이컵 반컵, 물 1리터를 부어줍니다. 소금을 녹여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물을 소금물에 넣어주세요. 한번 섞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20분 절여주세요. 무가 절여질 동안에 무와 함께 들어갈 대파를 손질을 해줄 겁니다. 반을 잘라주고요, 얇게 썰어줍니다. 채반에다가 이 소금물만 버려주세요. 물기를 최대한 빼주세요. 무에는 이제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빼면 뺄수록 무의 식감은 더 아삭하고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무가 얼마나 잘 절여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절여졌는데요, 무가 수분이 어느 정도 잘 빠졌다면 큰 볼에다가 물을 부어주시고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자, 양념을 만들기 전에 고운 고춧가루 4스푼입니다. 양념을 치기 전에 고운 고춧가루를 먼저 무에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색깔이 정말 잘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약간의 수분이 있는 무에 고운 고춧가루로 넣게 되면은 무가 고춧가루를 빨아들여서 양념도 겉돌지 않습니다. 버무려주세요. 색깔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따가 시청자분들도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새우젓 1스푼 넣을 때 손으로 살짝 빻아서 넣게 되면은 새우의 향이 더 좋습니다. 다진 마늘 1스푼, 멸치액젓 4스푼, 매실청 2스푼, 생강 커피 스푼으로 하나, 자일로스 설탕 2스푼, 식초 3스푼. 한번 더 버무려 주세요. 자, 모든 양념이 다 섞였다면은 썰어놨던 대파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통 고춧가루 종이컵 반컵 넣어준 다음에 버무려 줍니다. 고춧가루가 뭉치지 않게끔 잘 버무려 주세요. 색깔이 정말 새빨갛게 잘 나왔죠? 통깨 1스푼 넣어서 마지막으로 버무려주면은 누구나 따라 만들 수 있는 갈무로 맛있는 밥도둑 밥반찬 무생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주부님들도 갈무로 무생채 만들어서 온 가족분들이랑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만들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간단하고 유익한 요리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운 고춧가루, 여보세요?
Thank you.